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수동태 제5-1과 수동태 상황동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수동태 상황동사는 능동태에도 상황동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동태 상황동사는 능동태보다 더 기본적인 상황동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동태 상황동사는 마한 단어일 뿐이고요. 능동태 상황동사는 막가가 들어갑니다. 막가, 나까, 나까까, 막가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동태 상황동사는 짧게 마 하나입니다. 나, 그 다음에 나 뭐뭐, 마 뭐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 하나만 수동태 상황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동태 상황동사가 어쩌면 더 오리지널이 아닐까, 더 기본적인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능동태는 막가가 들어가서 까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도 나중에 분화된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동태 상황동사가 훨씬 더 쉽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동태 상황동사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뜻은 똑같습니다. 능동태나 수동태나 뜻은 같습니다만, 그러나 단어 하나 차이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황동사의 종류에는 인동사에는 마 그대로 들어갑니다. 마만 붙이면 그냥 상황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마또 하나 붙이면 됩니다. 아이가 그 앞에다가 마이 이렇게 해서 상황동사가 되고요. 안 동사는 안이 원래 뒤에 나오니까 마라는 게 앞에 붙어서 마안 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수동태 상황동사, GTP 상황동사는 마만 붙이면 되더라. 아, 되게 쉽네요. 마 선생 하나만 붙이면 수동태 상황동사가 된다. 그러면 능동태 상황동사는 마까, 수동태 상황동사는 마. 수동태 상황동사 훨씬 더 쉽다. 그렇게 되겠죠? 이제 이해되겠죠? 그러면 시제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마동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원형의 마빌리, 빌리인데요. 마빌리, 이렇게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과거형은 나빌리, 현재형은 나비빌리, 미래형은 마비빌리, 이렇게 되죠. 마이 동사 같은 경우는 마일라바스, 나일라바스, 나일라바스, 마일라바스, 이렇게 쓰는 거고요. 마 안에는 마따와간, 따와에서 마안 동사가 붙어서 마따와간, 과거형 나따와간, 나따따와간, 마따따와간 이렇게 해서요. 자, 보시면 마를 그냥 원형에다가 마만 앞에 딱딱딱 붙이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동사만 아이 붙이고 안은 그대로 뒤에 붙이고, 그러면 마 하나만 나온 동사는, 이것은 능동태의 마동사가 있습니다. 능동태 마동사인지 상황동사의 마 상황동사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은 대화 가운데에 상황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능동태의 마동사가 되는지 수동태의 상황동사가 되는지는 대화 가운데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의사에 가보아라. 그 뿐따 한모 앙독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할 때 나쁜따 안꼬나, 나쁜따 안꼬나 앙독도 이렇게 되겠죠. 이미 의사에게 갔다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나쁜따. 그래서 나안 동사를 이렇게 딱 쓰는 동시에, 마안 동사를 쓰는 동시에 갔다 왔어요. 했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인에게 전화 좀 걸어봐. 따와감 모시 제인. 제인에게 전화 좀 걸어봐. 이미 전화했거든요. 그러면 나 따와감 꼬나, 이미 전화를 했어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라. 일라바스모 앙까르네 사랩. 냉장고에서 고기를 꺼내시오. 그러면 이미 꺼내놓았어요. 그러면 나 일라바스코나, 이미 꺼내놓았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를 잘라버렸어요. 나쁘뚤란 나 아꼬 나쁘뚤란 나 아꼬. 그러면 이게 나를 잘라버렸어요라고 되거든요. 그럼 이게 내가 나를 잘라버리는 거니까 자기가 손을 자기 스스로 잘랐던지 회사에서 자기를 자기가 잘렸던지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이렇게 마안 동사를 쓰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 ATP 상황 동사와 GTP 상황 동사의 차이점. 주어를 강조하면 ATP를 써야 되고요. 목적을 강조하면 GTP 상황 동사를 씁니다. 제인이 학교에 갔니? 그러면요. 제인이 벌써 학교 갔니? 이러면 제인이 갔으니까 주어를 강조함으로 ATP 상황 동사를 써야 되고요. 벌써 학교 떠났어요. 그러면 이것도요. 나까 알리스 나시아 사람이니까 사람일 경우에 주어를 강조하기 때문에 ATP 상황 동사를 쓴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목적어 물건이 왔을 때요. 그 책이 어디 갔지? 그러면 책이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목적이 됩니다. 목적어. 이미 그 책은 돌려주었는데요. 그러면 나이 말리꼬나 앙리브로. 그러면 내가 책을 돌려주었어요. 그 책이 나왔으면 수동태 상황 동사. 사람이 나오면 능동태 상황 동사. 능동태 상황 동사는 나까를 쓰고요. 수동태 상황 동사는 나이. 이렇게 나까 나. 이렇게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동사 상황동사와 인동사 상황동사의 차이점 가운데 또 하나 또 들어본다면요. 너는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해봐. 그럼 따능인 뭐시야? 따능인 뭐? 인동사를 하면 사람이라 그랬죠. 사람인데 내가 이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나 따놓은구나. 그때 나 따놓은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너는 그에게 이름을 물어봐. 이름이 되면 나 있다농 뭐 앙빠가 알란 사까냐. 그에게 이름을 너는 물어봐. 이렇게 되면 나 있다농구나. 내가 이미 물어보았어요. 그 이름을요. 있다농.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상황동사를 보셨죠? 상황동사를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상황동사는 내가 생각지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그리고 뭐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런 상황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게 됐네. 이게 상황동사로 쓰여지는 겁니다. 차 사고가 났네. 차 사고 났잖아. 어? 나 벌써 갔다 왔네. 벌써 갔다 왔어요. 이런 상황. 물건일 경우에는 수동태를 쓰고요. 그다음에 사람일 경우에는 능동태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황 동사 쓰면 마까를 쓰시고요. 물건에 쓰시면 마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또 그 수동태 가운데에서도 또 사람일 경우에는 인동사를 사람이 목적이 될 경우에는 사람을 인동사를 쓰고요. 물건이 목적이 되면 I 동사를 쓰시고요. 장소가 목적이 되시면 안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를 잘 외워두시면 여러분들 많은 공부에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